불타는 장미단 황금인맥 가요제. 올려 올려 올라봐. 아니에요. 되게 잘 뛰네. 제가 살짝 봤는데 진짜 이분들이 나온다란 얘기예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네. 진짜로? 진짜로. 에녹 씨의 황금 인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지컬 배우 대한민국. 그럴 수도 있어요. 나와주세요. 다 잊어버리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. 내 마음에 그대랄 사람 없다고 했죠.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. 이제 남이라고.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. 너무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 수 없었죠. 미안해요. 와, 내 살아있다. 사랑아. 다 같이.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.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.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 못하는데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. 더 이상은 그대 불행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댈 위한 나의 사랑. 가수 태희 씨가 에녹 씨의 황금 인맥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네, 불타는 장미단의 에녹 씨의 황금 인맥으로 네. 함께하게 됐습니다. 너무나 기쁩니다. 태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너무 신기하다. 나 에녹 형한테 더 잘할래. 오늘부터 친형이야. 야, 두 분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저희가 작년에 네. 그 안나 차이코프스키라는 작품을 함께 네. 했거든요. 근데 그 작품 할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더 급격히 친해질 수가 있었죠. 그때는 이제 서로 라이벌 관계라서 예, 차이코프스키 씨고 제가 이제 빌런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설레더라고요. 아, 근데 또 흔쾌히 나와주셨어요. 네, 사실은 저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을 너무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빠짐없이 다 본 애청자입니다. 그렇죠. 네, 너무나 좋아했고 네. 그 중에 사실 저는 에녹 형이 나올 줄 몰랐어요. 왜냐하면 작품을 함께 할 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, 이 형이. 그리고 그 대기실 안에서 네네. 계속 트롯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. 안나 차이코프스키 집중 못하고 계속 옆에서 뭐 사랑이 무언 건가. 나는 취향이 약간 아재다 이렇게 했는데 트롯맨에 딱 나와서 야. 그 노래를 하는 거야.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. 아니 근데 우리 석훈 씨하고도 태희 씨 지금 친분이 좀 두터운 걸 알고. 그럼요. 네. 제가 사실 우리 태희 씨의 콘서트 코러스로 데뷔를 그래서 뭐 일본 전국 투어랑 한국 같이 다니고 야. 한 20년 됐죠. 20년 됐어요. 네.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. 태희 선배님, 이정훈 선배님, 민경훈 선배님 셋이서 친구잖아. 엄청 친하잖아. 셋이서 진짜 친구. 와, 멋있다. 수현 씨, 그 아까 태희 씨 찐팬이라고 네. 하셨는데 어렸을 때 어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예요? 아,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네. 그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를 컬러링으로 2년 동안 해놓은 적이 있어요. 2년 동안이나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. 야.
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이거 진짜 코러스하는 저만 아는 곡인데 맞아요 석훈 씨가 네. 코러스 했어요 이 노래 저만 아는 곡이에요 제가 트로트만큼이나 우리 태희 형님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학창 시절에 예. 어 진짜로? 아 형도 아 어, 나오기 잘했다 혹시 네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? 제가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네. 어 태희 선배님의 설마. 같은 베개입니다 같은 베개 대박이다 딥슬립 하겠구만 와. 어 떨리는데? 오 영광이다 이거 와 재밌겠다 아 이상하다 기분이 오호 이상하다 이 노래가 나오는데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그 밤이 어느새 첫 번째 밤이야 야, 네가 떠나 그날부터 매일 밤 나를 위로해 줬던 건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을 때 서로 같은 베개 위에서라도 꼭 잠들자고 약속했었던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도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언젠가 잊혀질 날이 올 것 같아서 슬픔도 멈출 날 올 것 같아서 외려 두려워 시간이 내 맘까지 앗아갈까 아직도 너만 꿈꾸고 있는 바보 일어나도 잠들 날이 올까봐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도 꿈속에서 팬이라서 고마워 오, 달콤해 오, 달콤해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, 진짜 너무 좋다 와 최고다 아 좋다 여기 둘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, 이제야 밝힙니다 저희 황금인맥 아예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야